너 말해봐. 내가 어떻게 된 거니? 말할 필요 없어. 들어가자. 응? 언제까지 우리 오빠 뒤에 숨어서 오빠를 조정할래? 오빠도 엄마도 다 네 맘대로 되겠지만 난 아니야. 아니면 아니다. 대답하는 게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여보! 나 친딸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빠도 알았어? 그럼 수정이랑 짜고 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한다고 했어. 근데 엄마가 뼈대 있는 가문을 좋아해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야, 이 새끼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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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리 이거 불러. 엄마. 엄마. 아유, 시끄러. 엄마, 병원 진짜 안 가도 되겠어? 망신스럽게 이런 일로 무슨 병원을 가. 온 동네 방네 떠들을 있어. 아유, 무슨 이런 일이. 거기서 뭐하니? 기분 좋니? 우리 엄마 뒤통수 치고 내 뒤통수 치면서 즐거웠니? 넌 대체 얼굴이 몇 개니? 착한 얼굴, 순한 얼굴, 고상한 얼굴. 천박해. 뭐? 우리 엄마한테 가서 녹취했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뭐하는 짓이야?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되잖아. 너랑 나랑 친구잖아. 꼭 이렇게 해야 됐어? 어, 꼭 이렇게 해야 됐어. 진실을 밝혀야지. 그게 너한테 속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야.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이뻐했니?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부터 난 너한테 찍소리도 안 했어. 포장하지 마. 너 어머니 재산 탐나서 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 너한테 관심은 오로지 그거 하나잖아! 야! 야, 이 기집애! 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여보, 괜찮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괜찮아? 병원 안 가셔도 돼? 안 가셔도 돼. 나 당분간 엄마 병원에서 지낼게. 아니, 거기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 괜찮아. 어머니 나 보시면 더 힘드실 거야.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당신은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당신 집에 살 일 많잖아. 안녕하십니다. 엄마, 어디 가? 병원. 나 줘. 내가 드릴게. 차까지 갈게. 고모,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할머니 지금 편찮으셔.
나도 걸리는데 넌 오죽하겠니? 사람은 근본 못 속이는 거야. 너같이 근본이 있는 집안에서 살아내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이 좋아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침이 딱 떼더니. 왜 또? 엄마도 뭐 근본 이런 거 얘기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라. 난 네가 좋다. 저도 어머니 계셔서 든든해요. 아우, 아우 분해, 아우 분해, 아우 분해. 이제 분해. 어,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시정이 오라고 해. 나갔어. 오빠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차까지 에스코트 한다고 모시고 나갔어요. 이런 나쁜 놈 어딜 나가? 병원 간대. 아니 이렇게 큰일 저질러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갔단 말이야? 이놈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어? 안 그래? 순진한 우리 오빠 꼬셔갖고 여태껏 지 멋대로 하고 살았어. 아유 엄마, 이래도 수정이한테 건물 준다는 소리가 나와? 야, 내가 죽을 때 준댔지 지금 준댔어? 건물 내기 제발 좀 그만해라, 어?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다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나쁜 이 새끼. 야, 너 왜 안 피하냐? 분 풀릴 때까지 해. 저렇다니까. 아, 엄마, 엄마. 수정이 잘못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때 수정이 말대로 다 얘기하고 결혼했어야 했어. 근데 엄마가 수정이 교수 딸이고 좋은 학교 나온 거 엄청 좋아하고 자랑하고 다녀서 효도 한번 하자 그러고 눈 한번 질끈 감았어. 중간중간 엄마가 근본 어쩌고 할 때마다 상처받는 것도 모른 척했어. 백 사주고 옷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속이 곪은 거지. 다 내 잘못이야. 이런 미친놈. 지금 이 마당에 개 두둔하는 거냐? 엄마가 수정이를 몰라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진짜. 생긴 것 같아.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아빠. 할 얘기 있어. 니들한테.
엄마는 어딨어? 할머니 병원 가셨어. 엄마랑 고모 싸웠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 엄마가 따로 얘기할 거야 아마. 무슨 얘긴데? 외할머니는 엄마 친엄마가 아니야. 엄마 세 살 때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셨어. 뭐? 엄마가 입양된 거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엄마는 결혼하면서 자신이 입양아인 거를 오픈하고 싶어 했어. 근데 아빠는 반대했고, 외할머니도 그러셔서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할머니가 아시게 됐어.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있을게요. 들어가세요. 네. 현재는 진짜 나랑 너무 달라. 어떻게 되는 애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잘하냐, 남자애. 근데 난 어머니 반찬이 더 맛있더라. 인사드리러 가서 먹은 갈비가 너무 맛있었어. 사 먹는 건 달아.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엄마 반찬 가져다 줄게. 근데 우리 결혼하면 밥은 누가 하고 반찬은 또 어떻게? 뭘 그런 거 걱정해. 현재랑 엄마가 있는데. 야, 어떻게 맨날 얻어먹어. 아니 뭐 우리는 다른 걸로 잘하면 되지 뭐. 맞아. 다른 걸로 잘하면 돼. 아 맞다. 그 혜진 씨 오빠가 상견례 언제 하자고 말씀 안 하셔? 윤재 씨 부모님은 언제 하자고 하셔? 아니 뭐 나는 아빠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근데 오늘 집으로 갈 거야? 네? 아니 왜 안 들어오고 전화야? 엄마 나 오늘 현재네 집에서 자고 갈게. 그래 알았어. 아유 정말 헉도 현재네 집에서 자겠다. 윤재 자고 들어온대? 맨날 현재 집에서 자고 들어온다고. 어디서 잔머리야. 윤재 상견례 해야 되는데. 무슨 상견례야? 나는 하기 싫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당신이 그런다고 애들이 결혼을 안 하냐? 하겠지. 하라 그래. 안 가면 그만이야. 여보. 애가 좀 그래. 내가 첫인상 안 좋았던 거 알면서 지금까지 아는 척도 안 하잖아. 윤재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설마 그러겠냐? 그러겠지. 윤재 하는 거 봐. 벌써부터 지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지 여자친구 편들잖아. 그러니 걔도 날 졸로 보는 거야.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게 하잖아, 윤재가. 하도 신 변호사 편도니까. 현재는 지금 만난 누나랑 결혼까지 한대? 아, 당신도 봤잖아.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하겠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 봉푸드 뭐 거기 사장이라는 것 같은데. 봉푸드면 윤아가 다니는 회사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럼 부잣집에서 왜 딸이 속아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놔뒀대? 우린 수지한테 그렇게 속을 줄 알았냐?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한텐 못 당해. 유나 생각하면 또 열받아. 생각하질 말아야지. 수지 어떻게 해야 돼? 밥 벌어먹고 살겠어? 당분간 내버려둬야지 뭐. 다녀왔습니다. 아니,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애들을 내놓고 키워서 지금 저렇게 된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 요즘 무슨 일하니? 매장 끝나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더라?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중이야. 돈 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물류센터, 청소. 청소알바 의외로 괜찮아,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꽤 벌 수 있어. 청소? 어딘 청소하는데? 청소해달란다는 다 해. 건물도 있고. 입주 청소 같은 것도? 어. 그 일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 공무원 시험은? 안 봐. 애초에 나랑 안 맞는 일이었는데 안정적이라 하려 했었어. 그럼 기술이라도 배워. 차차 생각해 볼게. 너도 조금 있으면 서른이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일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너 한 대로 놔두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 배웠으면 좋겠어? 아, 그거 네가 알아봐야지. 믿어달란 얘기 안 할게.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엄마 좀 달래줘. 신 변호사는 말이야, 네 엄마하고 처음부터 뭐가 엇나갔는지 신 변호사 얘기 나오면 계속 툴툴대. 미래는 아직 너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으면 좋지 않겠냐? 알았어. 아빠는 미래 어땠어? 나야 뭐 네가 좋다면 좋지. 너랑 척지기 싫으니까. 아니 뭔 척을 줘. 넌 네가 결정하면 누가 끼어드는 거 싫어하지. 네가 결정한 대로 하잖아. 누구야? 어, 현지. 나 엄마 좀 바꿔줘. 어, 바꿔달래. 왜? 엄마 내일 뭐해? 뭐하게 맨날 집에 있지. 점심 사줄게, 나와라. 갑자기 무슨 점심?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아이고, 아유, 아유, 알았어, 없지. 점심 사준대? 응. 좋냐? 귀찮은데 나가는 거야. 자식이 사준다는데 싫다면 마음 상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아이고야. 야, 너 내일 호주로 가. 뭐? 너 아까 우리 수정이 때렸지? 남의 집에 와서 집주인을 뭐냐? 내가 개야, 물개? 응? 마누라에 돌아갔고 부모 형제도 몰라봐. 나 오빠 동생 진주야. 수정이랑 짜고 사람을 속였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는 무슨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사기쳤잖아. 이게 사기지 뭐 별게 사기야? 엄마가 수정이 왜 좋아했어? 교육자 집안 딸이라고 우리 집안 질 높여준다고 좋아한 거잖아. 엄마가 수정이 이뻐해서 엄마 아버지에선 오빠한테 더 많이 갔어. 돈 먹은 거 다 토해내. 사기쳐서 받아낸 거잖아.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혹시 오빠가 엄마 아버지 마음 사서 재산 더 받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수정이 말하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못 털어놓게 했다며. 이게 진짜... 왜들 이렇게 시끄러워? 암튼 너 내일 당장 가. 당장 어딜 가? 쟤 우리 집에 있는 거 못 봐요, 전! 너 잘한 거 뭐 있다고 가만히 내일 잡냐? 내 말이 그 말이야. 부모 속여서 사기 결혼했으면 조용히 좀 있어. 쟤 수정이 때렸어. 뭐? 아, 뭘 때려. 약 올려서 뺨한 대 친 거 같고. 너 때렸어? 우리 애들 알기 전에 가. 예. 아이고, 저렇다니까. 저렇게 뻔뻔해. 응?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야. 막말로 이 집도 오빠 지가 번 돈으로 다 산 거야?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잖아. 아유, 시끄러. 잘났어, 정말. 아버지. 어. 이제 주무실 거예요? 자야지. 윤재 상견례를 하려고요. 애매도 좋대? 우리 의사야 뭐 중요하겠어요? 반대해봤자 애들 듣지도 않고 축하할 일에 초췄다는 원망만 들 거예요. 신 변호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는데
반대하는 것도 이제 막차 떠났어요. 혜준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남자가 너무 꿀리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뭐 우리 때 같지가 않아서 다들 균형 맞춰서 다 하더라고요. 윤재 직업이 탄탄하니까요. 상견례는 언제 할 거야? 아버지는 언제가 좋으세요? 나는 따라가는 거지, 니들. 그럼 제가 윤재랑 의논해서 정할게요. 어, 그래. 현재 씨. 뭐해? 저녁 먹었어? 아직. 왜 아직 안 먹었어? 근데 집 아닌 것 같다? 차 안. 동생이랑 같이 있어. 병원 가는 길이야. 아, 그래? 그럼 끊을게. 내일 같이 저녁 먹을래? 그게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내일 연락할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난 정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됐어? 꼭 이렇게 해야 됐어. 진실을 밝혀야지. 그게 너한테 속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야. 우리 딸 왔네. 엄마, 물 줄까? 아니야. 아침 됐어? 아니야, 아직 밤이야. 왜 왔어? 아침에 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됐어? 에휴, 너는 이뻐. 진원이 언제 온대? 야, 걘 너 엄마 친딸 아니라는 거 듣고 뭐래? 옛날 생각하는 거야? 너네 시댁, 너 입양하라는 거 알면 안 좋아할 거야. 그걸 왜 말하려고 그래? 그때 말했어, 애써.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숨겼어? 난 입양하라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 엄마가 날 낳지 않은 걸 숨기니까 나도 나 자신을 숨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엄마한테 왜 그래? 왜 화내? 미안해. 나쁜 년. 내가 나쁜 년이. 너한테 못할 짓 했어. 아이 못 낳는다는 소리. 싫었어. 아이만 낳을 수 있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싶었어. 너 이용했어. 엄마. 이용했어. 엄마, 왜 똑같은 말 반복해? 왜 안 해? 나 무시해? 나 아프다고 무시해? 엄마 왜 그래 진짜 정말. 엄마. 이들 왜 왔어? 누구세요? 수정이가 화났어. 난 무서워. 수정아, 엄마한테 그러지 마. 괜찮으세요? 이용했어.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 봐야 돼. 아빠한테 엄마 얘기 들었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엄마 삶에 대해 너무 무심했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랐어. 행복했어. 근데 날 입양한 사실을 숨기고 친자식으로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부모에 대한 불만은 좀 있었어. 네 아빠랑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고 결혼과 함께 내 인생에 쓰여진 포장 벗기고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 난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거든. 근데 아빠랑 외할머니가 그대로 가자는 거야. 공개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때 공개했어야 했어. 엄마는 결혼해서 너희들 낳고 키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해결이 안 돼.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살다가 네 결혼에서 걸린 거야.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났어. 그동안 내가 너무 평탄하게 살았구나. 지금부터 뭔가 태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야. 현재 아버지가 입양하란 얘기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가 오해한 거야. 미안해. 엄마는 언제 들어올 거야?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할머니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시간이 왜 필요하지? 엄마가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난 엄마 없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 엄마. 왜? 나 엄마 안 와도 돼? 자식이 엄마를 낳았는데 허락은 필요하지 않아. 대표님, 반찬은 입에 맞으셨사옵니까? 좀 노력해라. 어머니 솜씨 못 미치더라. 이야, 얻어먹는 주제에 품평까지 하고 앉아있네. 미안. 그래도 어머니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 좋지 않아? 엄마 맛을 낸다고 내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이따 엄마랑 점심 먹을 때 얘기나 해봐야겠다. 어머니랑 점심 먹어? 응. 나도 가. 안 돼. 엄마랑 할 말 있어. 너 할 말 해. 나 옆에 그림같이 앉아있을게. 안 돼. 아, 나 가. 안 돼. 아이씨, 갈 거라니까?
다 됐어? 어. 내가 갖다 줄게. 넌 출근해. 누나 아침은? 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거야. 너는? 난 김밥 먹으면 되지. 아빠는 뭐 하나? 왜?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빠, 이제 나가요. 니네 엄마 전화를 안 받는다? 회진이 넣을 시간 아닐까? 나 지금 병원 가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라 그럴게. 그래. 아유, 물 한 잔 먹고 싶네. 애미야. 아니지. 진아나!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일어나.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 일찍 나간다? 좀 바빠요. 진아나!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진아나! 너 나가? 어, 아침에 공장 가야 돼서 일찍 나가야 돼. 밥은? 아무거나 사 먹지 뭐. 나는? 진주 있잖아. 진주랑 드세요. 아이고, 나 참. 너 이걸로 끝이냐? 뭐가? 수정이. 나한테 할 말 없어? 죄송하다고 했잖아. 그럼 다야? 100번 1000번 무릎 꿇고 빌어야지. 엄마도 좀 진정하고 날 욕해. 수정이 잘못 없어. 걘 생각이 없어? 걔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야? 장모님 아프시잖아. 그것만으로도 힘들어. 당분간 놔둬. 나 참.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단어 하나에 꽂히시면 계속 그 단어만 말씀하세요. 뭐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기억에 남았던 예전 일들을 많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쁜 기억들이요. 그리고 식사도 잘 안 하시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진통제하고 영양제 병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쁜 기억. 왔어? 오빠? 정호가 엄마 드시라고 스프 만들었어. 난 요리 못해서 정호한테 양보했어. 치. 어디 봐. 오, 따뜻하다. 엄마,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왜?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한테 열등감 있다고 했을 때 놀랐었어. 내 인생은 널 낳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 낳고 너무 좋았어. 딸이라서 더 좋았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너무 신기했어.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 엄마가 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긴 했지. 자랑스러웠어. 내가 뭘 했다고 자랑스러워? 네 존재 자체로 자랑스러웠어. 난 남을 배려한다면서 정작 엄마는 배려하지 못했어. 엄마를 사랑하고 관심 많은데 엄마가 힘들고 아플 때 함께해 주지 못했어. 그건 엄마가 엄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 네 잘못 아니야.
뭐든 나한테 얘기해. 엄마의 좋은 친구가 돼줄게. 어. 아줌마, 저 밥 좀 차려주세요. 네?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전 청소만 하는데요. 청소만 하는 도우미셔? 일주일에 세 번 와. 그럼 밥은 다 수정이가 하는 거야? 어. 아이고, 피곤하게도 살았네. 음식 하는 분도 따로 쓰면 되지. 아이, 뭘 먹어? 내가 친정까지 와서 손에 물을 묻혀야 돼. 엄마, 나가서 먹자. 응? 일어나. 어딜 나가? 지금 상황이 어디 나갈 때야? 왜 못 나가?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야지. 아, 집에 박혀 있으면 뭐해? 일어나. 응? 가자. 빨리 사직서 내는 게 회사에도 좋아. 그래야 사람 빨리 구하지. 오셨어요? 네. 저 김밥 하나만 주세요. 아, 식사 안 하셨어요? 네. 금방 드릴게요. 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할 말 있어요? 앉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건 없던 걸로 해줘요. 네? 갑자기 사필려면 어떡해요. 제빵사 시험 붙었다고 우리 봉프등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 줄게요. 본부장님, 저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기분이 자꾸 처져서 윤아 씨한테 좀 길게 얘기하면 나아질까 해서 그랬어요. 사표만 내고 바로 나갈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후임자 구할 때까지는 계속 나오려고 했어요. 윤아 씨가 제빵사 시험 붙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찾아나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사드릴게요. 원래 밥은 사주기로 했잖아요. 또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편찮으신 거 안 좋아지셨어요? 그거 받고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후임자 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부터 안 나올지 윤아 씨 편한 대로 해요. 맞춰줄게요. 벌써 다 닦았어요? 네. 에이, 이게 뭐야 여기. 여기도 좀 닦아줘요. 대충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수재 씨. 네, 사장님. 그 일 마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운전면허 있어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 어때요? 일자리 구할 때 지금은 딱 하나 보거든요.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거. 입주 이사 청소는 일당으로 받아가지만 고정적으로 건물이나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수재 씨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벌어요. 윤재, 상경례가 언제야? 윤재 상경례 때 나도 나가야 되나? 어머, 어머니가 거길 왜 가세요? 집게만 모일 텐데. 하여튼 하여튼 넌 말이야 맞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얄밉게 하더라. 그거는 맞아요, 고모님. 아, 윤재 들어오면 날짜 얘기하겠죠. 윤재 어제 안 들어왔어요? 어, 요즘 현전에서 자고 올 때 많더라고. 난 근데 형님 보면 서글퍼. 응? 뭐가? 며느리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게 안 먹히잖아요. 예. 요즘 반대하는데 맥히는 집안이 어딨냐? 그리고 너도 그래. 어? 소라 데려올 때. 아유, 얘 너 싫어했잖아. 형님은 다를 줄 알았죠. 의사 아들인데. 그쪽은 변호사야. 그것도 로펌 대표다. 직업에서는 윤재가 날 것도 없어. 아유, 정말. 네. 오빠. 어? 오빠는 요가 학원 갈 때마다 그냥 꼭 늦장을 부리더라. 어, 그랬냐? 그래. 오늘 정장이랑 끝나면 밥 먹자고. 정장이 만난 지 오래됐잖아. 아, 그럼 형님은 저랑 점심 먹어요. 어? 나는 현자가 밥 사준 데서 나가야 돼. 이변, 뭐하니? 점심 약속 잊었니? 10분 있다 나가도 되는데? 야, 빨리 나가자.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잖아. 누나 요즘 예전에 못 보던 모습 많이 보인다. 응? 우리 형이 그렇게 좋냐? 됐어. 아, 미래 씨는 부모님 만난 거 어떻게 됐어? 아, 우리 미래는 뭐, 응?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지. 웃기고 있네. 누나 웃으라고 한 말이야. 성공. 저 까불이 저거죠. 웃었다. 아, 빨리 일어나, 빨리 가. 너 이거 여기 봐. 어머니! 깜짝이야. 아, 많이 놀라셨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아, 이제 어머님이랑 식사하고 싶어서 현재 따라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 이쪽으로. 현재는 어딨어요? 아, 지금 의뢰인 전화 받으러 갔어요. 저희 업무에 전화 응대도 많거든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그럼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어, 나야. 아, 엄마 만나기 전에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잘했어.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좀 그래. 왜? 나중에 얘기할게. 어제도 연락한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했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야? 집에 일이 있었어. 할머님 더 안 좋아지셨어? 아니. 저녁에 볼래? 저녁에 병원 가야 돼. 엄마랑 같이 있어주려고.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어? 하...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초밥 좋아하시는구나. 싫어하는 거 별로 없어요. 어머니, 진짜 말 안 놓으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 놓으시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솔직해? 아, 아니야. 나이 많은 건 장점 많아요, 언니. 알았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미친 짓 했을 때 그거 다 윤재 씨 때문이에요. 저한테 썸 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여자가 썸 타자 그런 줄 알고 윤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좋으면 만나는 거지 무슨 썸이야. 그러니까요. 역시 어머님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내가 남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기는 해.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할 얘기 있다면 전화만 계속.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따라와서 계획을 망쳤어. 할 얘기가 뭔데? 얘기해. 나 있으면 못해? 못해. 그럼 너 이따가 해. 나 먼저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돼요. 그래. 오늘 밥은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이따 가실 때 할아버님 아버님 초밥 드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아 배고파. 뭐라도 먹으라니까 안 먹고 배고프대. 지금 갈비 먹으러 가는데 뭐 먹고 가면 맛있게 먹잖아. 그지 맛있는 집이야. 배불러도 맛있어. 내가 알아서 먹어. 배가 고파 먹든 배가 불러 먹든. 아유 엄마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야. 이게 무슨 잔소리야. 잔소리야. 내 말은 믿지도 않고 엄마가 진작 믿어줬어 봐. 녹지까지 해가면서 그 난리를 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거 믿는 게 쉽냐? 그래 자식보다 며느리야. 아유 어떻게 그래. 야 나 집에 갈래. 아유 정말 밥 하나 먹으러 가면서 말도 많어. 아유 엄마도 많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난 생갈비 먹을래. 오늘은 양념갈비 먹어. 두 대 시킬 건데 따로따로 구워달라 그래? 양념갈비는 달아서 싫어. 오늘은 달달한 거 먹자. 아니 왜? 고기 좀 마음대로 못 먹게. 아유 짜증나. 나도 짜증나. 오랜만에 한국 나왔는데 나 좀 맞춰주면 안 돼? 알았어. 양념갈비 먹을게. 여기요. 팔꿈치 어깨 높이 가볍게 돌려주세요. 오빠 언니 왜 오늘 안 왔을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무슨 일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미래 씨 얘기하려고. 아빠한테 대충 얘기 들었지? 들었어. 미래 씨 만나보니까 어땠어? 참해 보이더라. 그날 엄마가 미래 씨한테 잘 대해줘서 기분이 좋았어. 네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니까? 아니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아이고 처음엔 의뢰인으로 만나서 전혀 이성으로는 생각 안 했어. 미래 씨가 먼저 고백했는데 지금은 내가 더 좋아해.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드세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아 힘들어. 엄마 물 갖다 줄까? 어 시키 한 잔 줘. 어 어, 경순아. 어, 언니, 언니. 오늘 요가에 왜 안 왔어? 집안에 일이 좀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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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물. 시켜달라니까. 시켜 없던데. 괘씸한 것 같은 일하고. 한 숟가락만. 아이, 싫어.
네, 어머니. 너 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좋으네. 야. 됐습니다. 어, 빨리 와. 와, 어서 와라. 이거 웬 초밥이에요? 맛있겠다. 엄마가 신 변호사 만났는데 우리 주라고 싸줬대.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내 것도 싸줘야지. 이거 좀 안 되겠네. 응? 뭘 안 돼. 좋으면서 괜히 쇼하고 있어. 아, 우리 엄마. 요즘 아주 센스가 넘치셔. 상견례는 언제 하는 게 좋겠네? 나는 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상견례를 해야 결혼 날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자, 어머니, 그만 좀 넘어갑시다. 너 마음 먹은 거 빨리 밀어붙여, 응?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은 어떠냐? 이번 주말 괜찮대. 근데 윤재 씨네는 누구누구 참석하시는 거야? 일단 부모님, 할아버지, 뭐 현재 수재 이 정도 아닐까? 자기는? 우리는 오빠네 부부랑 조카 두 명? 아, 근데 어디서 하지? 이거 장소 예약해야 되잖아. 이제 갑자기 예약이 될까? 그럼 내가 할게. 그런 건 내가 전문이야. 엄마! 왜 또 왔어?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자렴. 근데 엄마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왜? 할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드려야지. 내가 같이 가? 아니야. 여보. 오랜만이다. 야, 너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어머니 어디 계셔? 방에 계셔. 내가 나오시라고 할게. 아니, 내가 들어갈게. 너는 빠져주라. 너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나 너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오빠랑 결혼할 때도 내가 적극 찬성한 거야. 결혼 내가 매달려서 했어. 너 그새 까먹었냐? 어떻게 잊어. 우리 얘기하는데 오빠는 좀 빠져. 막상 들어오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뭘 들어가. 아니, 나온 김에 여기 앉으세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배신감 들어서 내가 지금도 진저리가 난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교수님 따님 할 때 너 무슨 생각했냐? 내가 근본 있는 집안 여식이라면서 추켜세울 때 속으로 비웃었냐?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 30년 동안을 속여? 너 인간 아니야. 사부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 며느리 삼을 때 분명히 뼈대 있는 가문 집안 여식이라 우리한테는 분에 넘친다면서 얼마나 저자세로 들어갔냐? 어? 어머니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풀긴 뭘 풀어? 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 사람한테 그래? 몇 번을 말해.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고 했는데 내가 우겼다고. 얘가 바보냐? 얘가 네가 우긴다고 들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진수정처럼 똑똑한 애가 오빠 말만 듣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다 우리 집 재산 보고 쟤도 머리 굴린 거야. 수정이가 너 같은 줄 알아? 너 한국 들어올 때부터 엄마 건물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거잖아. 그거 알고도 나보러 오해받는다고 끼지 말라고 했어. 그거 다 엄마가 지한테 넘길 거 알고 그런 거잖아. 너 호주 들어가라고 했지? 당장 가. 왜 남의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켜? 가고 안 가고는 얘 마음이야. 얘가 너 보러 왔니? 얘 나 보러 왔어? 지 엄마 보러 온 애한테 네가 뭔데 가라 말아야? 너 왜 이러나?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어머니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보, 여보. 들어온 김에 편히 자고 내일 가. 병원에 미래 있잖아. 편히 잘 수 있겠어? 역시 진수정이야. 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 할 말 다 하는 거 봐. 우리 엄마 속 다 뒤집어 놓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했다.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내가 말도 못해. 네가 말만 했어? 친구끼리 싸우다 보면 뭐 뺨한테 때릴 수도 있지. 눈한테 떤다 정말. 고모, 우리 엄마 때렸어요? 정호야, 뺨 때렸어요? 고모가 뭔데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올라가. 전 우리 엄마 때린 사람하고 한 집에 못 있어요. 정우야. 고모. 고모 댁으로 가세요. 엄마, 기죽지 마. 엄마 기죽을 일 없어. 우리 엄마 건드는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저. 기가 막혀갖고 내가 아주 눈에서 불이 나오네, 어? 나도 자식이 있을 이망정이지 자식 없었으면 아주 서러워서 살겠어. 그러니까 책 잡힐 짓을 왜 해? 아유 정말.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호주 들어가. 나 가면 엄마 혼자 이 집 사람들 상대할 수 있겠어? 이 집 사람들이 내 아들, 손주, 며느리다. 지금 전쟁하냐? 전쟁이지 그럼. 엄마 여기서 밀리면 그야말로 그냥 진짜 숨만 쉬고 살아야 돼. 진원이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애가 정해져 있어. 수정이 그럴 줄 알았어? 지랄아, 나. 만나기 힘들다. 전화 통화도 어렵고. 보니까 좋긴 하다. 어머니는? 집에 잠깐 가셨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화내나? 아니.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럼 말하지 않아도 돼. 가족에 대해서 서로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알아. 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
내가 전에 말했었지.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되게 이기적인 줄 알았다고. 개인주의. 근데 사실 난 그렇지 않거든. 내 동생 이번에 사고 치네. 걔가 그런 면이 있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 가족은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살잖아. 같이 사니까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 잘 아는 걸로. 내가 그랬어. 엄마에 대해. 근데 난 어머니 반찬이 더 맛있더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너 뭐해? 아, 나 이거 혜준 씨 갖다 줄. 혜준 씨는 일이 바빠가지고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사 먹으라 그래. 그럼 전에도 사 먹었을 거 아니야. 좀 줘라. 어머, 그때 어? 수재 여친 왔을 때 그때 나 반찬 싸주는 거 그때 다 봤어? 차별할 거야, 사람? 줄게. 어이, 정말. 근데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 진짜 팔푼이 같아. 칠푼이. 이수재! 야, 너 일찍 나간다? 어. 야, 이번 주말에 형 결혼하는 분 가족들이랑 상견례하거든? 너 올 수 있냐? 아, 나 그 시간 일 잡혀 있는데. 그럼 못 와? 아니, 형수님들 분한테 인사 드려야지. 자식, 응? 예의가 있어. 언니, 마카롱만 줘요. 쿠키 담지 마? 응. 엄마 그거 더 좋아할 것 같아. 엄마 보러 가서 좋아? 좋아. 본부는 언제까지 나가야 돼? 본부장님이 내 편이 봐주셨어. 다음 주부터 여기로 출근할 수 있어. 진짜? 아, 니네 본부장 진짜 짱이다. 처음엔 오해도 좀 했었는데 좋은 분이야. 안 빠졌어. 서울 올라가서 사니 엄마나 동생들은 보고 싶지도 않았지? 왜 안 보고 싶었겠어. 돈 벌어야 되니까 다 참는 거지. 돈 많이 벌었냐 그래서? 이제부터 벌 거야. 이거 다음 주부터 출근할 베이커리 제품이야. 응? 오늘 자고 갈 거야? 자고 갈까? 자고 가. 알았어. 아, 날씨 좋다. 두 사람이 잘 살겠네. 어? 아버님, 상견례 날씨는 잘 사는 거랑 상관없어요. 결혼식 날도 아니고. 뭐든 좋으면 좋지 뭐. 가만 넘어가면 되지 뭘 따지냐. 할아버지, 타세요. 아, 그래. 어, 내가 먼저 탈게. 어? 그래야 나중에 할아버지가 내리시기도 좋지.
너는 왜 나와있냐? 누가 보면 너랑 나랑 결혼하는지 알겠다. 누가 우리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냐. 윤재 씨는 어딨어? 아, 화장실. 긴장되나봐. 꽃 단장 중이다. 어? 언니! 오빠! 어머! 잘 있었어? 고모, 축하해요. 저희 안 늦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었죠? 혜주 누나 보러 오셨을 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언니. 아, 저기. 아, 이쪽은 우리 로펌 부대표 이현재 변호사. 아, 저, 윤재 씨 동생.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들어가요. 어른들 다 와 계셔. 그럼 우리 늦은 거야?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늦은 건 아니죠? 저희가 좀 빨랐습니다. 앉으시죠, 부자.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근데 윤재가 안 보인다. 결혼식도 아닌데 엄청 떨리네. 아이고 늦겠다 이거. 아 저기 제가 윤재 씨 어디 있나 나가볼게요. 아, 그래. 아, 예,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앉자. 나무라고 한 거야? 너는 걔네 집에서 그렇게 하찮은 교육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야, 엄마. 왜?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셔? 야, 자기도 좀 예민하네.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아, 엄마가 좀 예민하네. 그럼 그때마다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다며. 부모 없는 것도 걸려. 퇴직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누나 씨, 이제 헤어집시다. 네 친 부모 찾아서 왜 너한테 그딴 짓 했는지. 물어봐. 미리한테 아빠 입양하는 거 말했어?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엄마 왜 말을 못해?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못 가는 게 내 탓이야.